이러지?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입니다. 정수 미달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이게 이제 기능 시험을. 떨리겠다. 우와. 강화차를 신청하세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409번 20호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수인들 불합격입니다. 24호차 잠수인들 불합격입니다. 12호차 잠수인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잠수인들 불합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떨린다. 2407번 2호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떡하냐.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시작은 괜찮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 자, 간다 이제. 저 표정 봐. 미치겠다. 옛날 생각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사이드 내리고. 좋아. 가자, 출발. 미치겠다.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좌회전 그 방향등을 안 켜. 좌회전 방향 켜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입니다. 뭐야? 순간순간에 이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경사로다. 오랜만에 사람 멈추고 가는 거. 네. 이종 승들 많이 떨어졌다 여기서. 경사는 차 네 바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 야, 말을 놓게 되네. 그러니까 가. 3초 있다가 4초는 어쩔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았어. 통과. 제 핸들. 핸들을 나눠서 이렇게 돌리네. 이거 바로 핸들이 어렵지 않나? 아주 바빠. 야, 뭔데 이렇게 아슬아슬해.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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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 진짜! 아, 그게 대박이었어요. T주차. 그때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차 1번 8점입니다. 기차 3번 8점입니다. 전승기별 불합격입니다. 집단 주차가 있습니다. 집단 주차는 2분을 하는 건데 마음이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신선을 밟으면 확인 대여 시간을 몇 개가 뜰 거예요. 잘 보시고 나오시고. 아. 이거 근데 요령 있잖아요. 가면은 어깨선 맞춰가지고 어깨선에다가 이거 맞춰가지고 아, 요령이지 요령. 네, 요령이에요. 저 네, 감이야 네. 감. 아, 또 나눠 돌리기. 오, 오, 다행이다. 2분 안에 나와야 돼. 소리가 이때 진짜 미쳐요. 반대로 돌리지 않았니? 어. 네, 네, 반대로 갔잖아. 네, 맞어, 맞어. 미안하다. 당황하니까. 어, 가야지, 가야지. 저기서 한 방인데 그냥. 아, 아 네. 저거 저거 돌리는 거 좀. 자, 화사야, 여기 이거만 통과하면 된다. 웬만한 예능보다 쪼인다 이거. 아. 웬만한 예능보다 쪼인다 이거. 아, 죽겠다 진짜. 아, 그냥 미쳐버리겠어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아, 그래. 주차 브레이크를 1초 이상 채웠다가 해제하고 다시 진입하신 입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 빨리 파킹 하고 땡기고. 어? 왜 이러지?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아, 저 왜 이걸 눌렀어 이거? 이걸 눌렀어요 제가. 아니 안 눌러.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안 누르고 그냥 딱 당겨야 되는데. 아 눌러서 그런 거야? 아, 그렇지. 아, 내릴 때 눌러니까. 네. 내릴 때 눌러야지. 아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그냥 가자 이러면서 갔는데. 불안한데? 그러면은 감점인데?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이. 아, 아. 주차 브레이크 미실행 감점입니다. 정수 미달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정차한 후. 오 마이 갓. 진짜 주차까지 다 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와, 근데 아깝다. 저 진짜 아깝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내려서 몇 달 갈게요. 내려서 몇 달 갈게요. 내려서 몇 달 갈게요. 아. 잠깐만, 뒷자리 타시는 게 아니에요. 택시가 아닙니다. 아니, 차가 노랗잖아요. 위에 보세요. 위에 뭐 달려있고 노란 택시지 뭐. 기사님도 아니고. 아니, 노랗잖습니까. 아. 저렇게 모셔. 아, 저거 진짜 짜증나는데 저거. 저 되게 짜증나. 아, 속상해. 사실 이제 눈물까지 날 뻔했어요. 나지. 막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거든요. 와, 오랜만에 진짜 번뜩했어요. 그래도 이제 후회는 안 남아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연습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 등록하고 개인 레슨도 하나 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아주 스파르타로 배워볼 생각입니다. 3위 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어떻게 저기 불합격이라고 써있지? 그래. 이런 실패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 도봉, 내가 다시 올게. 그때 내가 더 완벽해져서 온다. 안녕. 저 건물의 희비가 너무 교차해요. 맞아. 표정이 네. 너무 맑은 분하고 네. 맞아. 시험 딱 마치고 딱 나와서 보니까 새삼 운전자분들이 대단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역시 배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아, 씁쓸하겠다. 아, 저기 붓고 왔으면 얼마나 뿌듯하냐. 어, 이때 진짜 진이 다 빠지죠. 진 다 빠지지. 아. 양말은 저렇게 벗어두면 언제 추세요? 이거는 한 이제 이틀 뒤. 배고파. 아, 배달앱으로 뭐 시키시네. 아침이랑 똑같아. 이거 어차피 밑권을 거의. 밑권을 대피시나 봐요. 아랫목에다가. 되게 미치 편해요. 네. 또 아마 이런 걸로 또 배워줘야지 또.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운전을 배우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큰일나요. 살짝 아유. 로망이 생기잖아요. 기능시험 떨어지고 나가지고 분노의 질주를 사람 진짜. 분노는 공감이 되겠네요.